자, 여기까지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엄마 2장 말입니다, 말이. 자, 여러분, 오징어 짬뽕 치킨요. 이제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슴이 숲에 이게 떨어졌도다. 야, 세계 지금 흔들지 마라. 잠깐만, 스탑. 열지 마. 방금 흔들었어. 콜라 흔들었어. 잠깐만. 나중에. 흔들었어, 지금. 지금. 그래도 근데 잘했어. 조금 있다가요. 폭발한다. 우와. 비주얼이. 비주얼이. 비주얼이죠? 비주얼이. 이거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째? 보스급 비주얼. 비주얼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상당히. 오징어 짬뽕 치킨입니다. 냄새 난다, 진짜. 비빔밥. 야, 좋습니다. 비빔밥. 그쵸. 안 돼, 안 돼. 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아빠, 하지 마. 하지 말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분명히. 저는 무기를 착용했습니다. 자, 저도 그럼 무기를 착용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7 형님, 안녕하세요. 예, 완전 맛있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다리. 다리는 아들에게 한쪽씩 먹어, 그럼. 닭다리는 아들 거? 짜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오징어 짬뽕이요? 이거 멕시카나. 예, 멕시카나예요. 자,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 나나? 좀 매운데? 괜찮겠어? 왜? 좀 매운데? 뭐였냐? 그치? 너 괜찮다고 그래서 시켰는데. 와, 매워요. 고맙습니다. 생방 처음이세요? 뭐지? 나 맵네, 진짜. 안 매우면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이거 무색한데 무색 깨워. 너 어떻게 괜찮아? 생각보다 맵네. 맞아요. 오징어 짬뽕 라면은 농심이랑 같이 손잡고 만들었대요. 다들 냉면 만드시네. 아니, 저는 괜찮은데, 너 괜찮겠니? 응? 괜찮아. 아니, 안 맵다를 시켰더니, 농심해고 오징어 짬뽕보다요, 매운맛이 훨씬 강해요. 맞아요, 맵단이에요, 맵단. 약간 강정과 비슷하게 튀겨서, 그지? 약간 닭강정 같은 그런 맛인데, 많이 맵네요. 뭔데? 최신님 오셨다.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맵네. 이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안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좀 불가능한데요. 살짝 맵다. 티밥. 티밥이 아니라 이제, 네, 까밥입니다. 까밥. 제목 좀 봐주세요. 까르보 요새 또 핫하대요. 까르보 불닭볶음 밥을 하는 게또 핫하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이요. 멕시카나. 양념치킨인데, 중간중간 매운 그 고춧가루? 그거 뿌려놓은 그거야.
유란이 유한 공기라. 공기라 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뭐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원피스가 아니라 티입니다. 티. 안 산대 다행히. 네, 오늘의 메뉴는 연유 골랐습니다. 불금엔 치킨. 나는 근데 이게 뭐야? 뭐야? 떡인가? 떡이네. 오. 여기 떡이 이렇게 튀겨가지고요. 국이 되게. 이거 살 맞나? 살 많이 빼먹어. 떡을 튀겼네요. 살 맞는 거지? 잠깐만, 여기 뼈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너 다리 좋아하잖아. 아, 이거 치마 빼도 되겠다, 진짜. 양념이 많아. 여기 있다. 닭갈비 먹었어? 응? 아니, 너 먹어. 와, 이거 치마 빼도 소스가요?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치마 빼도 되겠어요. 이따가 불닭볶음면 해가지고 양념 좀 부족하면, 예, 달달하면 해서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주 이발이요? 어떻게 생각하든. 이발? 어떻게 이발을 하시는 거지? 머리띠. 이게 제일 좋은 데가. 아니, 하필이면 주문 내가 목담. 매워서 못 드세요.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응? 왜? 떡이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 오징어야? 오, 역시 아들이 대단한데? 당근이 답습니다. 이거 지금 오징어래요. 먹어봐, 진짜 오징어야. 그치? 그렇네. 그치, 떡 아니네. 떡이 아니네. 오징어는 오징어. 진짜 오징어의 그거네요. 대단한데, 우리 아들? 도대체 어느 부위를 먹어야 되는 거야? 어? 다시 빨갖고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어느 부위를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고르는 게 하필이면 뭐, 아, 목이에요, 목. 아니, 근데 목, 너 좋아하지 않냐? 응? 너 목 좋아하지 않냐? 스마일 모양의 목을 좋아해. 스마일 뭐야? 아까 많이 먹었는데 이게 목인 거야. 먹을래? 응. 어, 아니, 아들은 닭다리하고 목을 좋아하고요. 저는 닭봉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응? 닭, 어, 닭봉이라고 하면 닭날개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디가 없을지 모르겠어. 예, 네, 저도 가슴살이랑 지금 그 닭날개 봉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 뭐, 그냥 다리밖에 구별이 안 돼. 다 네모나게 생겼어. 유님 닭다리하고 뭐 저는 닭 날개하고 가슴살. 나 콜라 탄산 때문에 맵다. 우와. 어떡하냐? 너무 매운 먹지 말고.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샀더니.
힘이 더 줘? 아니야. 응? 괜찮아. 괜찮아? 아니 먹어봐서 괜찮다고 해서 샀더니 어떡하면 좋아. 나는 괜찮은데 너 오늘 오징어만 먹을래? 아, 아니. 그러면 괜찮아? 진짜 먹을 수 있어? 살이 많은 쪽으로 먹어. 오징어가 더 매워. 아 오징어가 더 매워? 오징어가 작으니까 양은 거의 다 묻혔잖아. 어. 아, 오이랑 같이 먹으라고요? 어, 오징어를 엄마 먹었대. 알았어. 야, 한입 맺히셨다, 야. 응?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응? 아니, 어서오세요, 아주머니. 아, 왜 이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이라도 서리가 내린다 그랬어. 너 그러지 마.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자꾸 싸우고 다니까. 아, 밥을 줄까? 응? 밥을 줘? 응, 오늘 먹는데. 괜찮아? 너 저거 아니실 수도 있어. 응? 뭐라고? 40대가 더 20대분이 너 저거 아닐 수도 있어. 여자분 나도 왜 그래? 나도 보석 때문에 한이 맺혔나 보다. 응. 20대 후반이요? 응, 40대 후반이야. 아들 하루 잡다만 못 들어봤어. 이 언니가 하늘 뽑으면은 어 계절 변함 없이 오로지 어 서리만 내린다고. 매운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불금이고 해서 언니한테 맞췄어요. 다 알아서 시키라고 했더니 아이고. 콜라를 못 먹을 것 같아. 왜? 탄산 때문에 매워. 어떡하냐? 야, 오늘은 사태가 좀 심각한데요. 포카리나 이걸 먹을까? 응. 코카가. 응, 그거 먹으면 사야지. 어. 근데 괜찮겠어? 응. 미연이가 콜라를 포기했습니다. 아, 들어가서 먹어. 그만 미안하지만 오늘은 미안해 진짜. 진짜 미안하다. 오늘은 콜라한테 미안하답니다. 먹어줄 수가 없어서. 오늘 영국 나와줄래? 너한테는 안 미안하거든. 아 드디어. 아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 찾은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우리 목살. 목살은 거기 있지롱. 닭목이 설마 두 개야? 닭 목이 두 개일 수도 있어. 완전히 유전자 조작이야. 갑자기 그건 무서운데? 그리고 알고 보니 다리가 네 개, 머리가 두 개, 미니 하나. 나 이게 가슴이 날렸어. 이렇게 날아야 돼. 안 돼.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엄청. 응. 정도면. 네, 호스요. 호스가 간식 먹는 거, 예, 올렸는데 화 봐주셨어요. 아니 근데 너 진짜 속 안 아프겠니? 괜찮겠어? 응? 응? 괜찮겠어? 응. 아니 근데 왜 이게 맵다고 소문이 안 났지? 희한하네. 그지? 생각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석보다 조금 더 맵거든요. 근데 왜 맵다고 소문이 안 났는지 모르겠네. 응. 아니,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 거구나. 매운에 붙였으면 아마 조금씩 났을 텐데. 아, 불닭은, 이게 불닭 보면 제목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닭보다 지금 더 매운데. 어쩌면 풍미 그대로라 그러는데, 이건 뭐, 이 정도면은, 어우. 뭐야, 풍미를 조금 바꿨나 봐.
치킨을 먹었는데 약간 이렇게 속이 딱 뜨거운 거 있잖아. 너 진짜 괜찮아? 너무 속이 뜨겁지는. 다행이네. 아, 엄마는 빈 속이다. 응, 보여드려. 뭐라고, 그게? 응? 응. 아, 그냥 갖다 놓고 먹어. 아니, 먹여볼 뻔했어, 여러분. 먹여 놓으면 되지. 줘봐봐. 아, 좀 보자. 이거 뭐야, 도대체? 너? 응.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아, 뭔지 알 것 같다. 위에다가요, 뭐, 체리가루 같은 거 섞은 거. 그런 맛이야. 내가 최근에 비유 하나 했어. 뭔데? 이게 11화초 비율이? 응, 응. 뭐, 한. 근데 주시. 체리 3? 응. 그리고 우 4? 응. 또 각종 다른 것들. 응. 이렇게 된 것 같았다.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이 맛이. 응. 달달하니. 어? 저분 근처에서 하시나? 아, 이게 많이 어차피 있구나. 아니, 네가 걱정 되세요. 색깔 좀 무시무시하네, 이제 보니까. 어우, 진짜 소스까지 보실래요? 여기 좀 무시무시한데요? 진짜 속 괜찮겠어? 딱히 나쁘진 않아지금. 쪼개서 먹어야지. 뜨거우니까 더 맵히는 거지. 별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봐. 치바. 치밥은 나중에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준비한 게, 예, 까르보 불닭 볶음밥. 먹으냐? 이러지 마세요. 아파. 아파요. 진짜 내가 너무 흥미롭겠어. 진짜 괜찮아. 나도 음료수 먹어야겠다. 오케이. 저도 음료수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아니, 트랩이. 아니, 아, 내가 그렇게, 오, 아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엄마 먹으라고. 일어났네요. 고마워. 트랩이야! 그거 아니거든? 트랩입니다, 트랩이. 저 산소음료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설탕 넣는 거 제일 좋아해요, 얘는. 흑살 맞다고요? 그럼요. 아이고야. 나갔네요, 불이. 연희 피부가 순간 어두워졌네요. 어떻게 다시 끼울 거야? 아니야. 자몽 좋아하는 말고 또 자몽을 다 왔네. 레몬 있었는데. 그렇게 향밖에 안 나잖아. 그건 그래. 맛은 안 나죠. 향이죠, 향. 이거 진짜 괜찮다고? 응. 그러면 다행이고. 살 좀 많은 쪽을 줄까? 살이 좀 많은 쪽이 덜 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겠어. 왜냐면 다리는 살이 별로 없어서 맵게 생겼어. 이거 살 많은 거랑 같이 먹어. 밑에 안 껴주냐. 오징어가 더 맵다고? 그럼 오징어 엄마 먹을게. 뭔지 알겠다. 매운맛이요? 이건 진짜 매운 거 못 드시면 비춥니다. 캡사이신 좀 넣었다.
이게 보통 매운맛이 아니거든. 이 고추는 분명히 이런 맛이 안 날 텐데. 조금. 떴네요. 그래서 많이 맵구나. 진짜 괜찮다고? 그럼 이제 엄마 슬슬 여기까지만 먹고. 나 그만 먹을 거야. 그만 먹고 여기까지만 먹을까? 그럼. 고거는 먹을 거야? 아니면 안 먹을 거면 먹을 거야? 그럼 한쪽만 먹자고 꺼내놨으니까 먹던 거. 여기 좀 그래. 그래. 할 때 안 먹는 거야. 그래, 그럼 그건 넣어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이거를 그럼 엄마 먹어? 알았어. 그럼 무 좀 먹어, 아들. 젓가락으로 먹어, 그거 버려버리고. 오, 이거, 이현이가 포기를 했네요. 아니, 알아보고 하지. 아니, 먹어보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사줬더니 이게 뭔 변이지? 등록시. 아. 응, 잘 것 같다. 뭔데, 근데. 저는 걔가 여기서 뺏다가. 아, 매운 거 빼달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집에서 뭐 열심히 하고서 뺐다. 어떡해? 물어봐봐. 야, 대단한데? 아니, 매운맛을 연구해서 뺄 수도 있는 모양인데, 어? 아니, 민영이 넣어놨다 뺐으니까. 그러면 좀 덜. 맞네. 아, 좀 덜 뜨거우니까. 그 얘기야. 아니, 치킨을 포기하다니, 이거 어쩌라고. 이걸로 치밥을, 뭔가를 연구해서. 아, 치킨을 먹고 맛있게 하면 부탁해. 그쵸, 너무 덥죠, 너무 멍아. 야, 너무 더웠어. 더운데 나 지금요. 와. 저절로 혀가 나오더라고, 더우면. 응. 나 일어나냐. 다리는 너무 너무 더워요. 뛰어다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저 핥고 있습니다. 뛰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척하면 우리 착하게 척하면 됐어. 그래, 맞습니다. 나쁜 거 없니, 보스? 왜? 야, 맞아요. 맵짠입니다, 맵짠. 이거는 요리를 뭔가를 해서야 제가 다시 올릴게요. 그냥 먹기에는. 오늘 이거 완전 거에 넣다 뺐다 반복하면은 맛좀 솔직히 빠질 거. 나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밥으로 하든지. 내가 봤을 때 양념을 덜어내면 그래도 맛이 좀 빠질 것 같아. 양념을 좀 덜어내고 뭔가 좀 손을 대가지고 다른 요리로 제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냥은 감수가 있어. 아무튼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완전 비추고요. 짜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